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세스의 개념과 그 프로세스에 대한 스케줄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목표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갖는 특징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관련된 스케줄링,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종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뤄지지 않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먼저 우리가 정의의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야 될 게, 이 잡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태스크, 프로그램, 프로세스,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괄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일괄 시스템이라는 먼저 설명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수행이 되려면 그 과정이 몇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A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야 되고, 그 A 프로그램의 결과를 B 프로그램이 받아서 다른 일을 처리한 다음, 그 역시 B가 처리한 결과를 C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D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야만 전체적인 일 작업이 끝나는다는 이런 과정을 일괄 시스템, 배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현재 만약에 A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실행되고 있지 않는 B, C, D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실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이 배치 시스템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현재 수행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지만 지금 당장 수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타임쉐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스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일반적으로 잡이라는 개념과 즉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더 명확하게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뭐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즉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실행이 될수 있는 파일이죠. 그래서 이미 얘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실제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행은 될 거지만 현재 메모리에 아직 올라와 있지 않는 전체 배치 시스템에서의 개개의 프로그램은 잡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 구분이 좀 되셨나요? 정리해 보면 프로세스라는 개념, 태스크라는 개념, 잡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통상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와 같이 프로세스가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실제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면 전역 변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데이터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파라미터를 넘겨준다든지 또는 지역 변수를 갖다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스택이라는 곳에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힙 영역이 있는데요. 이힙 영역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도중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했거나 할당하거나 또는 해제하거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즉,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림이 개념적으로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올 때, 즉 메모리에 로딩이 돼서 수행이 될 때, 이와 같이 네 개의 영역 형태로 나눠져서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고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제 디스크에 있는 경우는 패시브 엔티티, 그다음에 실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디스크에 있는 경우는 패시브 엔티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실제 메모리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액티브 엔티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을 이용해서 실행하거나 또는 명령어 라인에서 직접 그 실행 가능한 파일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실행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은 즉 디스크상에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실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여러 개 띄워놓고 실행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즉 누가 관리하죠? 네, OS가 관리를 합니다. OS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상태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맨 처음에 프로세스를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new 상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실제 CPU에서 실행이 된다는 경우는 러닝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어떤 이벤트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어떤 이벤트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웨이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는 와 있지만 아직 CPU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 프로그램이 실행될 준비가 되어는 있지만,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는 레디 상태, 준비 상태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이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터미네이트 됐다라고 이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뉴 상태로 됐다가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할 준비가 되면 레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디 상태에서 CPU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되면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러닝 상태, 즉 CPU를 이용해서 수행이 되는 그런 상태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모니터나 키보드 또는 파일을 통해서 자료를 입출력 받거나 또는 특정한 상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프로세스는 웨이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마무리되거나 또는 IO 작업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다시 다음 작업을 수행하도록 레디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되는 도중에 우리가 외부의 인터럽트나 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현재 수행하던 걸 멈추고 레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도중에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종료 상태, 터미네이터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다